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LA갈비 양념구이를 만들 거예요. LA갈비 2.2kg를 준비합니다. 소주를 희석시킨 물에 갈비를 담아 핏물을 뺍니다. 양파 한 개, 마늘 한 스푼을 갈은 것을 넣고 즙을 내주세요. 즙을 낸후 남은 알갱이들은 버리지 마시고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국이나 찌개 할때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걸로 겉절이 김치 하는데 넣고서는 담갔어요. 원래 김치에는 양파 갈아서 넣지 않는데 한 포기만 담그는 거라 그냥 넣고서는 버무렸어요. 굴소스 2스푼, 간장 5스푼,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맛술 4스푼, 꿀 3스푼,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후추 넣고 골고루 섞어내주세요. 물기 뺀 고기를 보니까요, 옆에 지방제거가 깨끗하게 잘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시킬 때는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서 지방제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아, 보니까 지방제거가 좀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판매자분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짓말을 하지? 솔직히 이런 거 조금 더한 달에 더 얼마를 버신다고 단골을 더 놓치는 거 아닌가? 자간 고기는 되게 좋던데 그래도 남은 비계가 제법 있어서요 버리지 않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찌개 같은 거나 국에다가 넣어서 육수를 먹을 거예요. 양념에 갈비를 잘 버무린 후 통에 담아 냉장 숙성시킵니다. 팬을 달군 후 갈비를 올려주세요. 갈비에 밑면이 익으면 뒤집어줍니다. 양념이니까요, 조금 자주 좀 뒤집어주세요. 안 그러면 금방 타서요, 조금 자주 뒤집어주시는 게 좋아요. 노릇노릇 익으면은 그린팬에 옮깁니다. 갈비 위에 아몬드가루를 뿌려내면은 맛있는 LA갈비 양념구이 완성이에요. 명절이 되면은 꼭 해먹게 되는 갈비인데요. 어느 때는 갈비찜을 하고 어느 때는 갈비 구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갈비 구이를 했어요. 실은 이번 추석에도 딸이 놀러 가자고 해서 예약을 해서 저는 거기에 가져가서 갈비구이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해 먹을 수 없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냥 집에서 해 먹었어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추석 가까워지면 그때 꺼내서 해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된다는 소리 듣고서는 그냥 꺼내서 미리 해 먹었어요. 갈비가 연하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념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다른 거 복잡하게 넣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양파만 하나만 딱 넣어도 정말 끝내줘요. 명절 요리로 빠질 수 없는 LA 갈비 양념구이. 맛있게 드세요.